안녕하세요.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. 제가 이제 여수에 바람도 쐬릴 겸잘 다녀와서 이제 밀렸던 업로드 또 숙제, 답방, 답글 숙제도 하고 집에 와서 또 거기 가서도 답글, 답방, 숙제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잘 놀고 와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보였던 거를 지금 다시 이제 보여드리잖아요. 그런데 이제 다시 보여드리는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제가 이제 적십 삽목한 거잘 크고 있다고, 그리고 또 적심 한거 자고들 나온 거, 또 적심 했던 거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 설명 좀 해드리려고요. 비교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. 이제 지난번에 제가 수 거리대에 이제 합식한 다육이들하고 같이 거기 있는 거 모르고 내놨다가 제가 이렇게 까맣게 색깔이 변했다고 하나 그래서 분리시켜서 심어줬다는 영상 하나 올렸었어요. 근데 그늘에 놔두면은 회복이 됩니다. 제가 그랬거든요. 이제 여기 회복된 모습 보여드리려고요. 다 회복이 됐고요. 이 밑에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차츰 이제 그늘에 놔두면 회복이 됩니다. 색깔이 파랗지는 않아도 그 지난번에 내놓은 것 때문에 조금 색깔이 거무죽죽하긴 한데 그래도 거의 회복이 됐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좀 가지고 나왔고요. 또 이제 지난번에 뉘에네 진주 원래 이게 로즈 흑법사인데요. 조금 이따 이거는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. 로즈 흑법사 제가 이렇게 로즈 흑법사처럼 이렇게 요목대로 길어가지고 너무 그게 제가 마음에 걸려서 그냥 얘가 이 위에 이제 올라가 있던 애잖아요. 근데 너무 얘가 목이 기린처럼 길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싹둑 했다고 그랬잖아요. 싹둑 했는데 이제 입장을 몇개 남겨놔야 놓고서 적심을 해야 입장이 나오는데 혹시 저는 이제 안 나올 거 계산도 하고 사실은 그 잘랐어요. 그래서 적심해서 여기다 심어준 애는 지금 뿌리 내려서 잘 크고 있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얘처럼 기린처럼 길질 않아서 보기 좋잖아요. 이 정도 되면은. 그리고 밑에 하엽이 계속 지면서 이렇게 흑법사처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미워서 잘랐는데 이렇게 잘라서 적심한 애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이 친구는 뿌리가 나올지 의문이 갔었어요. 근데 지난번에 한번 살짝 조금 얼굴 내민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입장 몇개 남겨놓고 적심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해요.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네요. 여기 하고 두 군데서 여기 하고요. 이렇게 두 군데서 나오고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. 또 지난번에 이게 지금 삽목하고 적심한 지가 지금 두달 돼가네요. 퍼플 딜라이트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. 제가 이제 적심해놓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 반 그늘에 놔뒀거든요. 그랬더니 역시 물은 빠졌고요. 칠석정 이 친구도 그늘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늘에 놔뒀던 친구. 이 친구는 원래 물이 잘 드는 친구는 아니에요. 꽃이 이제 이쁘게 피는 친구라 제가 가져왔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적심을 해서 여기 적심했던 이게 모체인데 모체는 벌써 자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고요. 이 친구는 삽목된 친구예요. 여기서 적심해서 여기다 삽목된 친구인데 벌써 이게 자구가 나왔기 때문에 뿌리가 벌써 내린 거예요. 안 뽑아봐도 이제 이런 거 보고 뿌리가 내렸나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. 이 친구는 지금 원래는 요 칠석청하고 퍼플 딜라이트 모체는 모주는 얘거든요. 여기에 이렇게 얘가 올라서 이렇게 길게 수영이 이렇게 긴 채로 있었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적심해서 삽목을 했잖아요.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장에서는 이렇게 요 퍼플 딜라이트나 칠석청처럼 이렇게 수영이 멋진 친구들은 적심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길러주는 게 매니아들이 적심한 거는 그렇게 벌써 값어치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. 적심들을 많이 물론 다들 하시니까
이제 적심해서 키우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수영이 이쁘고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은 적심 안 하고 그대로 길러주는 게 매니아들이 볼 때는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. 이 친구는 키가 큰게 아니고 막 이렇게 그 휘어졌었잖아요, 달팽이처럼. 그렇게 휘어진 애들은 이렇게 감아서 기르는 거라고 해요. 적심을 안 하고. 감아서 길러주면 멋진 수영이 되니까 적심 안 하고 그대로 길러주는 게 좋고요. 역시 이 퍼플 딜라이트도 이 모주 위에 얘가 올라가 이렇게 높이 있었는데 그대로 기르면 이렇게 수영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멋진 수영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제가 적심을 안 했으면 그대로 적심 안 하고 길러주는 게더 좋다는 말씀이었었어요. 그렇다고 모든 다육이들을 다 적심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영이 예쁘고 우리가 그 멋진 친구들은 적심을 않고 그대로 길러주는 게 이렇게 요런 거를 찾는 매니아들은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. 적심을 해서 거기서 자국이 생긴 거는 이렇게 매니아들이 그 자국 때문에 적심한 자국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모든 다육이들을 다 적심 안 하고 그대로 기르는 건 아니고요. 꼭 적심을 또 해서 길러줘야 되는 친구들이 또 제가 보니까 있고요. 이제 해줘야 되는 친구들은 해줘야 되고, 사실은 상악도 상악이거든요. 난화분에 심어진 상악. 이 친구도 제가 적심을 해야 될까 고민을 그냥 그대로 길러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왜냐면 요 밑에 자구가 있거든요, 지금. 저쪽에 자구가 있어요,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. 이렇게 자구가 저 안에 있잖아요. 그래서 아 그냥 길러줄까 했는데 조금 웃자른 것 같더라고요. 이 친구가. 그런데 이제 얘를 고민을 한 이유는 지금 이 흑법사 있잖아요. 흑법사 같은 경우는 로즈 흑법사인데 이런 친구들은 필히 적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. 적심을 안 하고 키우면 이 류엔의 진주처럼 이렇게 목대만 길게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다고 요 밑에 자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흑법사 역시 요 밑에 자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류엔의 진주처럼 키만 뻘쭉 크기 때문에 적심을 안 해주면 그냥 외목대로 그렇게 혼자 그렇게 크게 생겼어요. 그래서 제가 얘는 입장을 남겨놓고 실 커팅을 했다고 지난번에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 요 자구 보세요. 실 커팅을 해서 여기 이 부분을 많이 긁었거든요. 깊이 긁어냈어요. 그랬더니 자구가 지금 이게 며칠 만에 나왔냐면 내가 너무 신기해서 지금 흑법사 때문에 다른 친구들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. 흑법사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은 찬조 출연,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다른 친구들은 다 찬조 출연한 거예요, 오늘. 흑법사가 오늘은 주인공입니다. 아, 적심을 한 지가 5일 만에, 4일, 5일 만에 자구들이 조금 삐죽 올라오더라고요.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. 5일 만에 나왔어요. 4일, 5일 만에 벌써 조금 밥풀 그 좁쌀만하게 올라와 있었어요. 4일, 5일 만에. 엄청 빨리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입장을 남겨놨을 때 그렇게 빨리 올라왔고요. 또 얘는, 루엔의 진주는 입장을 안 남겨놓고 이렇게, 싹둑 잘랐잖아요. 그래서 요 입장 나오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나오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이 흑법사는 아무튼 4일인가 5일 만에 좁쌀만하게 올라와서 오늘은 벌써 얘가 5일날, 4월 5일날 적심을 했으니까 한 15일이면 한 열흘 됐네요. 열흘 됐는데 이만큼 큰 거고요. 또 여기서 적심해서 삽목해준 애는 여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여기다가 위에 얼굴 잘라서 여기다 삽목을 했고요.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어디 여기 눈들 있잖아요. 여기 눈들 여기 다 여기 다 눈들 지금 보이진 않는데 제 눈에 육안으로는 지금 보이고 카메라 상에는 좀 그렇긴 한데요. 여기서부터 여기 전부 다 지금 좁쌀처럼 따닥따닥따닥 다 자구가 나오는 거예요. 위에 목을 잘라줬, 저 얼굴을 잘라줬더니. 엄청나요, 엄청나, 지금.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? 여기 있잖아, 여기. 아유, 진짜. 어떡하면 좋아, 이거. 여기, 보이시죠? 여기, 밑에까지, 여기까지 전부 다
전부 삥, 여기 파란색으로 된이삥 돌아가지고 전부 다 자구가 말도 못해요. 이게 지금 돼. 여기. 어머, 내가 흥분했어요, 지금.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까지 저 뒤쪽까지 해가지고 그눈 있잖아, 여기 눈. 눈에 전부 다 지금 좁쌀처럼 자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해. 그렇고요. 그래서 얘가 적심한 지 4일 만에 좁쌀처럼 나오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원래 적심을 잘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상악을 고민을 하다가 얼굴을 이렇게 제가 적심을 했어요. 이 흑법사처럼 얘는 일반 흑법사가 아니고 로즈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. 그냥 흑법사가 있고 색깔이 더 이렇게 까맣고 진한 게 로즈 흑법사예요. 장미 흑법사라고 로즈 흑법사. 그래서 흑법사가 자구가 이렇게 빨리 나오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옆에 자구 지금 보이시죠? 옆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 다 자구예요. 여기서 여기까지 위에서 밑에까지 다. 그래서 상악도 제가 어떻게 하나 상악은 적심해서 이 자구가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흑법사가 이렇게 자구가 너무 이쁘게 여러 개가 나와서 지금 얘가 몇 개냐면 한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일곱 개인지 여섯 개인지 아무튼 뭐 거기 적심한 가장자리가 다 났어요. 그래서 흑법사가 적심한 게 신기해서 자꾸 나오는 거 보고 상악 얘도 제가 고민을 하다 적심을 하고 여기 굉장히 깊이 제가 팠죠. 파주고 거기 얼굴 적심된 친구는 여기 지금 삽목을 했습니다. 삽목을 해서 제가 여기 귀 청소하는 그 면봉 저기 저 요지는 너무 짧더라고요. 요지는 너무 짧아서 귀 청소하는 이 저기가 조금 더 길어요. 그래서 이걸로 전부 입장 이렇게 지지대로 받쳐주었고요. 또 뿌리만 살짝 묻은 거예요. 뿌리만 며칠 말력 여기 이 흑법사는 그 삽목을 해서 아니 삽목할 때좀 말리지 않고 바로 심어줬고요. 예, 상악은 한 5일 정도 말렸다가 심어줬어요. 얘는 흑법사는 그냥 바로 삽목을 했고요. 얘는 한 5일 정도 말려서 이렇게 삽목을 해서 제가 날짜를 삽목한 날짜를 어디다 썼냐면은 여기 상악 여기 있잖아요. 이 뒤에다가 4월 12일 날 여기 날짜를 삽목 적심해서 삽목한 날짜를 여기다 써놓습니다. 이 명찰 뒤에다가 흑법사하고 같은 날 적심해서 삽목을 했거든요. 상악은 며칠 있다 했네요. 진짜 흑법사가 먼저 하고 흑법사는 4월 5일 저 흑법사도 여기다 썼습니다. 뒤에다가 4월 5일 적심한 날짜 썼고요. 여기다 쓰면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퍼플 딜라이트하고 또 칠석정은 두달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지금 얘는 웃 자랐어요. 제가 뿌리 내리라고 반 그늘에 놔뒀더니 색깔도 다 빠지고 벌써 이렇게 얘가 삽목된 친구예요. 그러니까 뿌리가 내렸으니까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. 벌써 이만큼이 웃 자라가지고 이제 뿌리가 내렸으니까 서서히 햇빛에 조금 내놔야 줘야 될것 같아요. 물도 다 빠지고요. 그래서 햇빛에 내놔서 얼굴이 이 퍼플 딜라이트는 엄청 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 친구들은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던 애들인데 벌써 뿌리 내려서 옷 자라고 있다는 거, 뿌리 잘 내렸다는 얘기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역시 칠석정도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자구가 나온 거고요. 또 수는 이제 햇빛에 내는 거 서서히 회복이 돼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오늘 올리는 거고요. 흑법사 너무 신기하죠. 여기 위에가 자꾸 나오는 거는 제가 영상 올리시는 분들 거 더러 많이 봤어요. 그런데 그 위에 얼굴 삽목을 해갖고 이 옆에 있잖아요. 줄기에 이렇게 그냥 막 엄청나게 이렇게 입장이 나오는 거는 저는 원래 그런가요? 우리 집 것만 그런가요? 다른 분들 것도 이렇게 그러나요?
너무 신기해서 아무튼 오늘 영상 올리는 거고요. 여러분들 제 영상 봐주시고 항상 좋아요, 구독, 댓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